오세요, 광대로 오세요, 광대로. 네. 저 마지막 장면에 그 목포의 눈물 부르는 장면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영화 속에서 민우 씨가 친구랑 히말라야, 네, 네. 예, 산 올라가는 그 등산 씬 촬영하는 날. 아. 그러니까 그 등산하고 나서 이제 내려오면은 거기가 포카라의 그 폐화 호수라고 되게 유명한 호수인데요. 네. 힘도 들고 이제 우리 쉬는 타이밍에 그냥 배나 한번 타보자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각배 타면서 거기서 민우 씨가 노래를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 거를 네. 잘 하다 보니까 네. 네팔 노래도 부르고 한국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장면이에요. 그 절묘한 장면들이 많으니까 사무실에서 네팔 노동자들이 돌연사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장면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이게 뭐 감독께서는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굉장히 많이 찍어놓은 어떤 그런 데이터에서 찾아내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대사는 그런 얘기는 의도적으로 넣으신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다큐멘터리가 되게 우연성에 기대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 안녕민우는 다큐멘터리 평균 제작 기간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 않았던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16년 겨울 즈음에 기획을 해서 네. DMZ 국제영화제 개막작이 됐던 게 2018년인가 그 정도 됐으니까 길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이상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게 민우 씨의 상황과 겹쳐서 해석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장면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입국이 거부당해서 다시 네팔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 한국어 학원에서 이제 체류 불법 체류되면 뭐 쫓겨난다 네네. 뭐 이런 2년 안에 2년 뭐 그 신고 안 하면 뭐 쫓겨난다 뭐 그런 얘기도 사실은. 그 장면도 제가 그냥 우연히 민우 씨를 만나러 곧바로 집으로 가기가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서 민우 씨 없는 사이에 그냥 한국 학원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타로 이제 투입됐던 그 보조 교사가 가르쳤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던 겁니다. 지현 감독 에게 민우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고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다큐멘터리 감독분들도 어떤 때는 아이템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대상이 너무나 뭔가 이렇게 이슈가 좋고 감동스럽고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작품을 해야 되는데 좋은 아이템 없을까? 이렇게 찾을 때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아닌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우 씨는 저한테 민우 씨 생전의 의미와 또 떠나고 나서의 의미가 굉장히 다른 사람인데 제가 이 작품 하기 전에도 음악 관련 다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악 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한 편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이 있던 때에 만났던 사람이고 스타크랙다운에 그러니까 이주노동자 1세대들의 후일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영화가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 그냥 그 세대를 살았었던 스타크랙다운 멤버 4인의 이야기를 그래도 민우 씨가 좀 중심이 되긴 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시작된 거였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가졌던 느낌은 그 전작품을 통해서 제가 다큐를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너무 싫다. 그냥 사람과 그러니까 만남을 최소화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어떤 회의에 좀 젖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민우 씨가 저한테 다시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사람에 대한 다큐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신뢰를 심어줬던 사람이었고 웃는 게 너무 선하고 그렇죠. 너무 자주 웃고 그러니까 그 웃음에 반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착한 개그맨 김현철 씨도 좀 닮았고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러시아의 유명한 저항 락 가수였던 비토르체도 어쩌면 이런 식이었겠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다운의 민우는 한국의 네팔 비토르체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저 지영 감독께는 막신 고리끼의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민우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사실은 잘 몰랐어. 근데 시위에 참여하고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 이게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살아있는 뭐랄까 그 사회과학의 인물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사실은 이 작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도 우리 지영 감독께서도 뭐가 많이 바뀌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작품 다 끝내시고 나서. 사실 민우 씨 촬영하면서는 민우 씨 한국어 수업 시간에 참 많은 걸 배웠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통해서 아, 한국 사회가 이렇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배우고 와야 될 정도로 이런 사회구나라는 거를 그 수업 시간에 굉장히 낯이 뜨겁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느꼈고, 그리고 또 이주노동자, 이민자, 이주민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민우라는 친구를 얻게 된 거였어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는 바람에 너무 좀 충격을 너무 많이 먹었어서 그때는. 근데 이제 민우 씨가 떠나고 난 다음에 좀 계속 이 영화는 저한테 굉장히 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영민으로 연출한 감독인데 이런 사건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송원도 씨가 지금 미얀마 운동 때문에 지명수배를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저를 자꾸만 움직이게 하는 짐이 되고 부채의식을 자꾸 느끼고 이러면 안 되지를 자꾸만 느끼게 해주는 영화. 베이스 치시는 분인가요? 전자기타. 전자기타. 네, 퍼스트 치시는 분. 네. 아, 그분이 지명수배 중이세요? 네, 미얀마 군부로부터 지명수배 당했어요. 미얀마로 돌아갔나요? 한국에? 한국에서 난민 신분으로 있어요. 아, 지금. 근데 이제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해외 어떤 자금책, 후방 지원군 그런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어쨌든 국내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지명수배자로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게 뭐 실효가 없는 수배령이라 하더라도 일단 위축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적 망명으로 한국 정부가 백업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남아있겠죠. 참 어렵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작품으로 보면 리듬이 참 좋아요. 이야기 구성도 좋고, 그리고 중간중간 참 많이 웃었는데 처음에 볼 때 제가 사실은 이렇게 PC로 봤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한국 사람처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밥이 입맛에 안 맞는다 이런 건 참 배우기 힘든 언어잖아요. 엄마가 나가 그런 것도 사실 나가라는 뜻이 아니란 것도 한국 사람이 알면 이해하기 힘든 건데, 민호가 그만큼 민호라는 친구가 한국 사람하고 정말 많이 동화된 사람이고 한국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에 대한 뭐랄까 그 직접 같이 밀착 취재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한국에 대한 뭐 자신의 어떤 서운함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실제로? 먼저 위원장님께서 그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우 씨는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도 잘 모르는 단어들을 굉장히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촬영장에 뭐 조그만 가방을 이렇게 들고 오면서는 저한테 이거 일숙 가방 같지 않냐고, 일숙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숙 가방 같지 않냐, 뭐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사라라는 단어, 과일 사라, 이거 되게 저희 엄마 세대가 많이 썼던 단어인데, 그런 언어 부사 능력을 보고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창신동. 네, 창신동도 그렇고. 창신동에 지금 아파트가 많습니다만, 창신동의 옛 정서를 아는 사람이 지금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아, 이 친구는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 죽어도 돼. 뭐, 이런 표현도 사실 미리 한국말에 역설이 많은데, 그런 정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몇 살에 돌아갔나요? 47인가? 네팔로 돌아간 거? 아니. 세상 뜬 거요? 네. 47. 47. 아.